농협생명이 경영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임직원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7일 본관 대강당에서 서기봉 농협생명 대표이사와 임직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미도 작가의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외부 특강을 시작으로 전략, CPC, 영업, 자산운용 등 부문별 혁신 방향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직원과의 토론을 진행한 서기봉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